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몸담고 있는 토트넘이 큰 난관에 봉착한 모습입니다. 최근 월드포스트TV는 현재 혼란의 토트넘 상황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첫 번째로 콘테 감독이 이번 시즌 이후 파리 생제르맹 감독으로 떠난다는 내용. 두 번째는 현재 파리 생제르맹 감독인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되며 토트넘으로 오는 사상 초유의 각 팀 감독 교체의 상황.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옛 속담에 안잇된 굴뚝에는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콘테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에게 제시한 연봉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도대체 토트넘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 월드포스트TV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콘테 감독이 토트넘으로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토트넘은 굉장한 발전이 있었으며 많은 도약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손흥민 선수 역시 날개를 달고 EPL 17골 현재 전체 2위 랭크로 엄청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토트넘의 좋은 분위기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지만 혼란과 위기의 토트넘은 콘테 감독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 관련 안 좋은 소식이 발단이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모두의 앞에서는 토트넘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적이며 자상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토트넘의 감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파리 생제르맹 감독직을 탐내며 비즈니스를 다닌 모습인데요. 충격적이게도 콘테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에 요구한 구체적인 계약 조건까지 공개되어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프랑스 매체 RMC 스포츠는 콘테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 합류를 위해 연봉 3천만 유로 약 402억 원을 요구했다. 콘테가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했으며 원하는 연봉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독 이적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해당 금액은 현재 토트넘에서 콘테 감독이 받고 있는 연봉의 두 배 수준입니다. 콘테 감독은 연봉에 욕심이 굉장히 많은 모습인데요. 또한 풋볼 이탈리아는 콘테의 파리 생제르맹 입성 조건을 자세히 전했는데요. 포체티노 감독과의 결별을 앞둔 PSG가 콘테를 주시 중이 맞으며 22-23 시즌부터 콘테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 감독을 잡는 시나리오다. 콘테가 PSG에 원하는 건 세 가지 조건이다. 콘테가 이적 시장 전반에 걸친 권한을 PSG에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레체 시절부터 콘테와 연을 맺었던 잔루카 페트라치 그리고 그의 스태프들의 PSG 입성도 요구했다. 콘테가 파리 생제르맹에 제시한 요구 리스트 중 눈에 띄는 포인트는 단연 선수 영입 권한인데요. 첼시에서도 인테르에서도 콘테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선수단을 꾸리는 걸 즐겼습니다. 인테르에서는 루카쿠를 품으며 잠시나마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성장시켰었는데요. 현재 토트넘에서는 레비 회장이 돈을 풀지 않아서 콘테 감독은 선수 영입에 큰 불만을 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이라면 토트넘과 굉장히 다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유럽 내에서 가장 선수 영입에 돈을 잘 쓰는 씀씀이가 큰 클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5년 전에는 바르셀로나의 거액의 바이아웃 금액을 지급하며 네이마르를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파리 생제르맹은 킬리앙 음바페까지 선수로 영입하며 유럽 내 큰 손으로 우뚝 섰는데요. 지난해에도 메시와 라모스 그리고 돈나룸마와 바이날둠을 단번에 데려오는 머니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이들 모두 FA였기 때문에 그만큼 파격적인 연봉이 보장됐습니다. 이렇게 콘테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토트넘을 떠나 파리 생제르맹 부임을 위해 열심히 비즈니스를 뛰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도대체 콘테 감독은 분위기 좋던 토트넘에서 왜 다른 팀 감독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를 꼽으면 콘테 감독과 레비 회장의 선수 보강 문제로 인한 신경전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콘테 감독은 토트넘의 우승을 꿈꾸는 사냥꾼이지만 레비 회장은 우승보다는 토트넘의 흑자가 우선순위인 사업가입니다. 콘테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하려면 레비 회장이 돈을 써야 하는데 여기서 충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콘테 감독은 이미 지난 1월 이적 시장에서 레비 회장에게 큰 실망했습니다. 레비 회장은 지난해 11월 누누 산투 감독을 경질하고 콘테를 선임했는데요. 여러 보도에 따르면 당시 레비 회장은 막대한 선수 이적 자금을 약속하며 콘테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처음 약속했던 말과 너무 다르게 유망주 두 명 영입에 그쳤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때 데려온 대안 클루셉스키가 잠재력을 폭발시켜서 성공한 거래였지만 그때 당시에는 미미한 선수였습니다. 이제 콘테 감독은 계속 바뀌는 레비 회장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토트넘은 준비된 선수가 아니라 육성하고 성장시킬 젊은 선수를 찾는다. 그것이 토트넘에게 굉장히 문제다.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빠르게 경쟁하고 싶다면 경험이 풍부한 선수가 필요하다. 콘테 감독은 경험 많은 선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콘테 감독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토트넘을 프리미어리그 4위로 올려놓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레비 회장은 재정이 부족한 중하위권 팀에서나 하는 짠돌이식 운영을 리그나 챔스 우승을 노려야 하는 토트넘에게 적용시키다 보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보다는 현상 유지나 당장의 흑자 창출에 치우친 소극적인 경영을 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비용 고효율이 모토가 될 정도로 적극적인 투자 필요한 현대 축구판에서 토트넘이라는 규모가 굉장히 큰 클럽을 갖고 있지만 돈을 많이 풀어야 하는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과거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이라는 업적을 이뤄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임은 맞습니다. 또한 최상위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6만 명 규모의 신구장 건축을 해낸 것도 대단한 능력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짠돌이식 과거 경영 방식으론 토트넘이 앞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팀으로 도약하기에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레비 회장은 사업과정 마인드에서 벗어나 트렌드에 맞는 경영 방식으로 팀을 챔프언스리그 우승을 목표로 더욱 적극적인 모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콘테 감독도 파리 상제르맹에게 뺏기고 좋은 선수들도 다른 팀으로 다 뺏기기 전에 중심에 있는 레비 회장의 큰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토트넘의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콘테 감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월드포스트TV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포스트TV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